안녕하세요. 2부에서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시흥 응계지구 북쪽의 남은 부분들을 3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말과 함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곳은 서해선 시흥대야역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들인데요. 이쪽 지역에도 이렇게 단독주택지구가 있습니다. 예, 지금 지어진 건물들도 있고 새로 짓고 있는 건물들도 있는데요. 제가 표현을 주택지구라고 했지만 주택지구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조금 작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단독주택지구를 다른 곳도 많이 가봤는데요. 지하철역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은 이곳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았습니다. 아직 사람이 살기에는 공사하는 소리가 좀 시끄럽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만 보기에는 다 지어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마무리 작업들이 아직 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단독주택지구 뒤로도 이렇게 어반 리더스 아파트가 보이는데요. 어반 리더스 아파트가 한 14동, 15동 정도 되는 큰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은기지구 북쪽에 어디에 있어도 쉽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가들도 이렇게 짓고 있는 거 봐서는 은기지구 남쪽보다 진척 속도가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사연이 있겠지만요. 서해선 시흥 대야역 쪽으로 가봤습니다. 현재는 부천 소사역까지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나중에 연장되면은 꽤 실용적인 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지금도 초지역에서 4호선, 그리고 소사역에서 1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약 20분 간격으로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흥 대야역 1번 출구로 나오면은 아파트가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공사 현장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좁은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걸어 나가면은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가 어반 리더스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걸어서 이동하시거나 역 앞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흥 대야역 기준으로 은기지구 반대편 방향으로는 두산 위브더파크 아파트가 공사 중이었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도 은기지구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영상을 담아봤고요. 전에 보신 대야역에서 좁은 길로 걸어 나왔을 때 제가 서 있는 곳 이곳이 나오게 됩니다. 은계 중앙로 쪽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모든 게다 지어지고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하면은 방금 보여드린 은계로와 함께 은계지구의 두 중심도로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곳은 단독주택지구 건너편의 상가 건물들인데요. 아직 건물 짓기 시작하지도 않은 그 땅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주위에는 컨테이너 분양사무소가 더 많이 보였습니다. 분양을 받고 있는 상가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은기지구 북쪽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반 리더스 아파트는 거의 다 지어졌지만 그 주변의 기반 시설은 다 만들어지고 실제 활용한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가 분양 관심 있는 분들은 이곳에 와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간 날에 비가 좀 많이 왔는데요. 그래서 좀 우중충하게 영상이 나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기지구 북쪽에서 조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자족시설 용지인데요. 이곳에 공장들이 꽤 있어 보였습니다. 원래부터 이곳에 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 다른 위치에 있다가 그 위치가 수용이 돼서 자리를 옮기게 된 공장들인 것 같았는데요. 우리가 사는 데는 공장이 없으면 안 되지만 보통 사람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공장에 대한 인식을 좀 고려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집 근처에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요. 좋은 방향으로 일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3부에 걸쳐서 은계지구를 낱낱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택지지구였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은계지구 모습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은계지구의 대중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